코로나19 예방행동 수칙,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. 주요 증상으로는 38도 이상 고열과 기침,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습니다. 코로나19, 이렇게 예방합니다. 첫째, 손 씻기. 수시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. 손바닥과 손등, 손가락 사이사이, 손톱 밑까지 구석구석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. 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사용해주세요. 둘째, 마스크 착용. 언제 어디서나 외출 시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과 같은 공공장소를 방문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 셋째, 올바른 기침 예절. 주변에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휴지나 손수건,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합니다.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으므로 기침할 땐 입과 코를 손으로 막으면 절대 안 됩니다. 넷째, 접촉 피하기.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있으니 타인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합니다. 다섯째, 상담, 문의, 신고. 증상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이 의심될 땐 경기도 콜센터 120이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상담 문의하거나 신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선별진료소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. 경기도는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경기도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. 코로나19 예방행동 수칙 꼭 기억하세요. 이 캠페인은 경기도가 함께합니다.